안탈리아에서 맞는 첫 아침. 이야, 정말 대단하다. 어? 야, 여기서 또 한 번 아름답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. 그렇지? 네, 네. 야, 우리가 카파도키아에서 9시간을 달렸어. 탁 트인 바다가 두 사람을 사로잡는데. 천상의 도시라 불리는 안탈리아. 지중해 서쪽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해안이 아름답고 깨끗하기로 유명하다. 지중해 최고의 휴양지였던 좌충우돌 두 남자. 한적한 도시 아침에 뼈저석하게 깨우는데 딱. 하이, 안녕. 야, 너네들 그만 탈 거야? 야, 나도 같이 타자. 스톱. 갑작선 근수 씨의 출연에도 그저 웃음을 보이는 아이들. 오케이. 뭐 달려나. 가자. 잘 지내나 했더니 엄마한테로 훌쩍 가버리는데. 좀 더 같이 놀면 안 되겠니? 짧은 만남에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. 코레야 바이바이. 코레야 바이바이. 안녕. 동양인이 낯선지 여기저기서 쳐다보는 외국인들. 어때요? 우리 근수 씨 잘생겼어요? 휴양지의 여유를 만끽하며 도시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두 남자. 호텔 근처 공원에서 식사 중인 가족을 만난다. 가봐서 점심 때 뭘 드시는지 한번 또 한번 볼까? 하이, 메르아바. 메르아바. 메르아바 한마디에 흔쾌히 자리를 내주는 터키 가족들. 인심 좋게 터키식 콩차 차이까지 대접하고. 아침마다 녹차를 많이 먹어요. 녹차, 그린티. 이번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음식이다 했더니만 상추쌈이다. 고맙습니다. 아, 이걸 이렇게 토마토, 치즈, 에그. 이걸 이제 상추에 싸 먹네. 우리는 삼겹살, 김치 이렇게 넣어 먹는데. 그래. 나랑 비슷하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오늘 처음 뵙는데 이렇게 다 챙겨 주시고. 맛이 좋아. 굿. He is my uncle. 멀리 앙카라에서 온 사촌까지. 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였나 했더니 지금이 바로 터키의 이슬람교 명절인 바이람 기간이란다.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우리의 추석 명절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?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서는 두 남자. 안탈리아 최고의 공원으로 향하는데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근수 씨 눈에 딱 걸렸다. 친구들 자전거도 요상하게 타네. 근수 씨 기어이 자전거 하나에 올라타는데. 보기는 쉬워 보여도 몸 따로 마음 따로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. 이야. 코리아 태권도? 자전거로 구기는 스타일을 태권도로 만회해보려는 근수씨. 한 명의 관중만 있어도 태권도는 계속 뛴다. 쭉. 노력 점수로 주어진 박수에 또다시 덤블링으로 화답하고. 근수씨 아직 갈 길이 멀다고요. 카메라를 보더니 신기한지 모여드는 아이들. 은근히 손맛이 매운데. 하루빨리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고 싶은 시기. 태권도를 선보였던 근수 씨 앞에서 저마다 솜씨를 뽐내보는데. 얘들아, 우리 그만 친구 하는 게 어떠냐?
두 남자 조금씩 해변가에 가까워지고 지중해 바다에 향하는 길에 울트라 슈퍼 대가족을 만났다. 줄줄이 비엔나가 따로 없네. 몇 명이 앉았는지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. 패밀리. 패밀리. 대가족이라고 말을 걸자 돌아오는 한마디. 드디어 지중해 바다를 만난 두 남자. 아니 너 지금 수영하려고? 아 바로 내일 아침에 양말 안 벗었다. 에이 몰라. 바다를 감상하기도 전에 일단 뛰어들어버린 크리스 씨. 나 수영을 못해. 오! 이거. 난 자유인이다. 어 깊어. 야 빨리 와. 맛있다.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다. 파도에 온몸을 맡긴 근수 씨. 보통 나올 생각을 했는데. 이거는 또 폭격이 한 바야 여기. 여기는 우리 부산하고 해운대하고 또 다르게 조그만 돌.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항 속에 밑에 까는 이쁜 돌들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참 예, 너무 이뻐요. 모래사장이 아닌 작은 조약돌로 이루어진 코냐알트 해변. 파도에 쓸며 사각거리는 조약돌 소리가 그 독특한 맛을 더해주는데. 아무래도 숨을 하기에는 쌀쌀한 날씨. 바다의 수영객은 겨우 큰 소씨 한 명뿐이다.